네? 안녕하세요. 윤설님과 친구입니다. 네, 오늘은 흰겨루기를 할 거예요. 빰빰 흰겨루기. 네, 먼저 최강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최강자 나와주세요! 빰빰빰. 얘는 엄청 강해요. 진짜 다 이겨요. 최강자는 좀 가만히 있고. 네, 둘이 싸워서 약한 애들이랑 싸워서 이긴 사람은 최강자랑 붙는 거예요. 알죠? 첫 번째 약한 애. 이거 보이죠? 이거 땡지 하는 놈이고요. 얘는 땡지 하는 한 놈이에요. 이렇게 하면 설명 끝. 드디어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명 나와주시고 준비. 준비. 첫 번째 승자는 이입니다. 빰빰빰. 코뿔소가 먼저 떨어졌어요. 그리고 얘가 떨어졌고요. 첫 번째 대결 아주 빠르게 끝났습니다. 두 번째 대결. 엄청난 공격을. 네, 코뿔소 승. 역시 코뿔소는 강해요. 자동차 대 코뿔소 하면 되겠군요. 자동차 대 코뿔소. 세 번째 대결. 지금 세 번을 이겨야 돼요. 세 번째 대결. 지금은 이제는 좀 달라요. 완전히 계속 붙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판. 막상막하 대결. 자동차를 코뿔소. 오. 코뿔소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요? 기다려봐요. 코뿔소 다리? 코뿔소 바퀴가 부서졌어요. 이대로 계속 가만히 있으면서 다시 코뿔소가 이기나요? 네,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한데요? 잠깐만. 옳지. 승자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아니, 무승부 처음 보는데? 원래 무승부가 난 적이 없거든요? 이 로봇 대결을 할 때. 네. 1대1. 1대1인 상황. 다시 시작. 아, 또 무승부. 이게 마지막 판이에요. 여기서 이긴 사람은 바로 챔피언이랑 싸우게 돼. 지금 자동차가 망가졌어요.
네, 이제 고쳤습니다. 이제 승자는 박자 마카. 승자는 오! 지금 코뿔소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응? 자동차한테 갑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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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아, 코뿔소 아쉽네요. 그다음 챔피언 대 자동차. 챔피언은 챔피언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동차는 챔피언의 자리를 빼앗을까? 이렇게 챔피언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챔피언 천천히 움직이고 있네. 얘 지금 계속 뒤로 밀리고 있네. 지금 챔피언이 화났나 봐요. 아, 벌써 죽을 것 같아. 와, 역시 챔피언이다. 역시 자동차가 졌어요. 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빠이.